테이크오프 타이밍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 오케이. 테이크오프 타이밍. 어쩌고. 밀어주고, 늦었고, 됐고. 어우. 보였다. 타이밍 쭉. 옆으로 초보라서 앞만 보고 가네. 타이밍 서퍼인데 중년의 아줌마인데 쇼보드를 타네. 실력이 있어 보이네. 우와. 와, 파도. 잡자, 잡자. 안 잡네. 잡았다. 어우, 파도에 갇혔네. 잡았는데 파도에 갇혀버렸어. 오, 나올 것 같은데. 따라. 이번 영상의 주제는 테이크오프입니다. 테이크오프는 파도가 미는 순간에 일어나는 걸로, 쭉 미는 순간에 일어나서 손 떼고. 너무 세다. 옳고. 아, 지금 저기는 초보자들도 하고 있네. 이 사람 밀고. 너무 늦었다. 테이크오프 타이밍. 테이크오프 타이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게 핵심인데. 저기 파도가 들어오네요. 요 파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아, 저거는 너무. 아, 테이크오프. 아, 있고. 저기 테이크오프. 나네. 테이크오프
테이크오프 좋았어요. 테이크오프는 파도의 힘으로 쭉 밀리면서 하면 좋습니다. 패들아웃 하기에는 우리로 보이는 완전 초보 같은데 서핑 스팟을 잘못 골라 나왔네. 보드를 잡는 방법도 모르네. 아이쿠 난감하네. 아이쿠 그냥 날아가네. 서핑 강사가 앞에서 오라고는 하는데 무리 같습니다. 무리 무리지 싶어요. 아이쿠 보드를 다룰 줄도 모르는데 서핑을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다가 보드에 한 대 맞지. 개념이 없는 것 같은데. 아이쿠. 아이쿠. 테이크오프 각도 일어나고. 아 타이밍 놓쳤네요. 파도가 끝나는 어깨 부분에서 훨씬 더 파도를 잘 타네.
비 오는 날에 서핑보드가 우산이 되기네. 과감하게 나가고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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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안되네 안되네. 럭다이브 조금 눌렀죠. 업드라이브 눌리네. 딱 일어나 올라서 업드라이브 눌리네. 타자 타자. 라인업까지 3분이 걸리네. 3분.